명품 가방이나 옷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 물건을 믿고 맡겼는데 돈은커녕 맡긴 물건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어떻게 된 건지 홍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A씨는 4년 전 평소 잘 사용하지 않은 고가 브랜드 가방 3개와 옷 여러 벌을 한 패션 중개 플랫폼에 맡겼습니다. 플랫폼 업체는 A씨가 맡긴 가방과 옷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받은 대여료 일부를 A씨에게 주곤 했는데 지난해 2월부터 지급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. 감세 문자가 와서는 지금 좀 이렇게 뭐 정산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 나중에 한꺼번에 4차 드리겠다. A씨가 지금까지 받지 못한 대여료는 약 100만 원. 참다 못한 A씨는 맡긴 옷과 가방이라도 돌려달라고 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. 언제 오냐 뭐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 약간 답이 없고 되게 속이 타는 거예요. A씨와 비슷한 피해를 겪은 사람이 여럿입니다. 수익이 들어오는지도 공개가 되지 않고 얼마가 정확히 들어오는지도 못 보고. 이 업체의 물류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.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6개월 전 이미 창고를 비웠다고 했습니다. 회사도 많이 받고 그래도 회사인데 코로나 10년 동안에 망가져버렸어요. 어느 정도 한 푼도 못 받았지. 업체 측은 코로나 시기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납급은 반드시 정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위어크와 버드가 파산을 신청하는 등 일부 공유 플랫폼 기업들의 거품이 꺼지면서 공유 경제 자체에 대한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공유 플랫폼 업체를 이용하거나 투자를 고려할 땐 IT와 물류 등 기술력이 받쳐주고 있는지 지속적인 수요가 따르는 분야인지 더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SBS 홍현재입니다.